부부가 함께 연인이 함께 듣는 방송 섹스리스 타파 프로젝트 오늘 뜨거운 밤 오뜨밤 시작합니다. 네, 또 바뀌었나 개편인가요? 아니 사장님 놀러 갔어요. 아, 사장님 네. 바뀐 줄 알았어요. 시즌3인 줄 알았네. 아, 휴가. 아, 진짜 이제 잘 되던 맛집이 사장님이 슬슬 돈 번다고 안 나오기 시작하면 엉망진창됩니다. 아, 지난번에 이제 형진 씨가 없었는데 댓글 보니까 반 정도 보다가 없는 걸 몰랐다는 거야. 우리도 몰랐잖아. 근데 좀 미안해가 약간. 어땠어요? 형진 씨 봤어요, 그거? 안 봤어요. 전 제가 안 네. 나오는 거 안 봅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보고 댓글만 본 거 아니에요? 댓글도 안 봤어요. 아, 진짜? 아, 나 없다는 게 더 좋아한다는 그런 댓글들이 있을까 봐. 아니, 그런 건 없었어. 아, 그래요? 다들 미안했어. 몰랐어요, 그 순간. 아, 그리고 난 진짜 너무 속상한 게 내 지난주에 여기 휴가였잖아요. 네. 안 한다며 방송을. 나 여기 와서 2시간을 기다렸어. 어? 아, 내가 알려줬어요. 아니, 이거 보통 이러면 저희 단톡방 같은 데다 얘기하잖아요. 방송이 없다고. 근데 저희 단톡방이 굉장히 활성화된 단톡방 아니잖아요. 아, 그건 그런데 나 혼자 여기 밑에서 2시간이 있었다니까. 전화 2번 왔더라고요. 진짜요? 애 재우고 있는데 네. 와가지고 뭐 하다 갔어요? 여기서 진짜 김치찌개랑 밥 맛있게 먹고 혼자서 혼자서 되게 미안하네 그거. 커피 한잔 먹으면서 오늘 진짜 잘해봐야겠다 막 이랬거든. 네. 그 다짐을 오늘 좀 실천해 주시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미셸 누나는 등이 없는 옷을 입고 왔어요. 보고 싶어요 언니. 돌아요? 와. 어머. 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입고 다니 거리 다닐 때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네. 거예요? 네. 어때요 여자들은 이제 남자들이 막 내 가슴을 보는 게 보이잖아. 왜냐면 남자 입장에서 여자들이 내 꽈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유쾌하지만 않거든요. 어때요? 아, 자신 있으면 유쾌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어디 보는지 다 알잖아요. 그럼 네. 그냥 뭐 보는구나. 아 진짜. 왜냐면 그게 어쩔 수 없는 본능. 아니 저번에 싫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 근데 너무 막. 보면. 막 대놓고 뚫어지게 보면 보면 되게 기분 나쁘다 인가 이렇게 뚫어지게 막 쳐다보거나 막 이렇게 시선이 그냥 아니 누가 이렇게 막 뚫어지게 쳐다봐 그냥 보는 거지 이렇게 이거 더 변태 같아. 이게 뭐야 이렇게 누가 봐. 보통 이렇게 보잖아요 형사 안 본 척. 그렇지. 그렇지. 딴 데 보는 척 이래보자. 자주 봤나 본데? 눈이 옆으로 잘 찢어지시네. 아 근데 오늘 저 미셸 누나를 못 보겠어 사실. 그래요? 앞에가 너무 그래가지고. 아니 뒤가 터졌다면서 앞을 왜 앞도 터졌어요. 앞도 터졌어. 앞뒤가 다 터졌어. 그냥 눈구이. 심지어 옆도 터졌으니까. 다 터졌어 그냥. 볼 데가 없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뭘 좋아합니까 누나. 이럴 거면 그냥 안 입고 다니는 게 낫지 않아요? 까고 다니는 게 낫지 않아? 배에 주름이 있어요. 아 배에 그래서 아니 안 입고 다니면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네. 현지 씨도 저 안에 아까 봤는데 역도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레슬링이죠. 아, 레슬링. 이런 거? 레슬링 잘못하면 젖꼭지 나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네, 아무튼 오늘 뜨겁게 또 시작이 됩니다. 네. 아니 뭐 근데 그 정말 아까 말했듯이 뭐 약간 술 취해서 그런 시선 아니면은 괜찮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했다는 거는 봐달라서 누군가 본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하고 알고 있는 거지. 봐달라까지는 아니지만은 볼 수도 있다 생각. 왜냐하면 저도 너무 멋있는 사람 있으면 보니까 예쁜 여자 있고 그럼 가니까. 그래서 나는 보니까. 한 번도 시선을 못 느껴봤어요. 저들보다 날 대놓고 쳐다보고. 아니 근데 진짜로 보는 걸 약간 즐길 수도 있지 않나요? 약간 즐기는 사람도 있지. 일부러 자기가 좀 괜찮다 싶으면 일부러 막 쳐다보면 또 다 쳐다보네 약간 이런 식으로. 나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즐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화자고 야우도 아니고 뭐냐 그냥 생얼로 다녀도 되잖아 그럼. 아 뭐 자기 만족이죠. 아니요 메이크업은 제가 지난주에 안 하고 네. 안 하고 되겠어 했는데 방송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오늘 다시 아니, 근데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분이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네. 그래 아~ 그런 거 있어. 약간 막 좀 되게 젊은 20대 이런 좀 젊은층들이 싹 근데 약간 술받고 아저씨들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찾아오면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치 그치 맞아요 맞아요. 제가 요즘 오스틴 강한테 꽂혔거든요. 오스틴 강에 쳐다보면 너무 좋을 거야. 난 유바비. 유바비가 누구야? 그 유미의 세포들에 담은 아 유바비 아 바비 그거 재밌게 봤어요. 네, 아무튼 이제 곧 여름이 가기 때문에 오늘이 거의 이제 이렇게 벗은 모습은 마지막이라고 좀 봐야겠죠. 여긴 덥잖아요 계속. 아 이분들은 겨울에도 이러실 분들이라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프닝 토크를 좀 할 텐데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에요. 제목은 아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우리 여윤주 씨가 한번 읽어주면 요 사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회사 선배의 여자친구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얼마 전에 선배 생일이었는데 미역국을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마트에 갔다가 갑자기 선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미역국 컵밥 4개를 사서 선배 먹으라고 챙겨줬어요. 저는 정말 다른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직장 동료라서 챙겨준 건데
이 사실을 안 선배 여자친구가 난리가 난 거죠. 너 행동 똑바로 하고 다녀라. 왜 남의 남자한테 미역국 주고 지랄이냐.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가만 안 두겠다. 메시지를 받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미역국을 손수 끓여준 거라면 저런 반응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그냥 밀키트 몇 개 사준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여자친구분이 네. 너무 오바스러운 것 같은데요? 나는 그래도. 컵밥 사준 사람도 잘못했다 생각하는데. 진짜요? 아니 근데 굳이 왜 오해 살 만한 행동을 왜 하지 근데? 컵밥 그냥 인스턴트 이거. 아 그래도 남자 입장에서는 아니 굳이 사줄 필요가 없고 남자 오해하는 거. 미역국을 사줘. 나 관심을 다른 선물을 주면 되지. 생일인데 신라면 줄 수 없잖아요. 아니잖아. 미역국을 못 먹었다고 하니까 기억했다가 사준 거잖아요. 미역국은 좀 의미를 둬야죠. 미역국이라는 것 자체가 그 밀키트인지 뭐 그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죠? 아니 미역국이라고 하면은 진짜 가까운 사람이 챙겨줄 거야. 만약에 근데 현정 씨가 이게 누가 이게 미역국 그 키트 주다 생각하면 느낌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나... 생일이었는데 아 미역국 못 먹었네. 그래 이렇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커피 형, 쿠폰을 그치. 주는 거랑 아 너 미역국 못 먹었다고 해서 내가 미역국 좀 그 좀 툭 건지우가 딱 좋다. 형진이가 생각나게 하잖아. 미역국을 바로 추가하자. 나 못 먹었는데. 커피 쿠폰도 되게 생각이 남는데. 근데 저는 이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인스턴트 그냥 사서 이렇게 주는 거랑 커피 쿠폰을 주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그게 만약에 손수 해준 밥이면 좀 다르겠죠. 아 그건 미친. 근데 아내도 어차피 인스턴트를 주거든요 미역국을. 그러니까. 아니면 나 미역국 손수 얻어 먹어본 적이 없어. 아 진짜. 뭐 그랬을 진짜요? 수 있을 것 같아. 이 남자가 그걸 받고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얘기한 거지. 나 어떤 직원 이런 것도 챙겨줬다. 야 너는 내 생일에 이것도 안 챙겨주고 뭐했어? 남자도 잘못했어. 그치 잘못했어. 이거 본인이 미역국 아, 못 그래. 받은 거 괜히 이제 질투하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이 사태가 난 거예요. 지금 남자가 잘못했어. 그 여자친구도 잘못했어요. 그래 이렇게까지 할 건 없지. 예의 없는 아니, 거지. 그거 아니라 남자친구 생일이면은 미역국을 끓여주든 보온병에 해가지고 주든. 아니면은 뭐 차려서 오빠 와서 먹어 하든 아니면 딴 데서 뭐 미역국 있는 밥상 가서 음식점 가서 먹든 여자친구 안 챙겨준 것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미역국 그렇게 중요합니까? 만약에 미역국을 안 끓여준 대신에 명품 가방을 사줘. 어, 좋죠. 괜찮잖아. 너 좋죠. 아 근데 이제 커플끼리 미역국을 끓여주고 이런지 않잖아요. 보통 가서 맛있는 걸 먹는 거지. 그렇지. 남이 이렇게 미역국을 챙겨줬다는 거는 이건 좀 기분 나쁘면 한데 여자친구가. 저도 살짝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호감은 있었다. 여자가 그렇지 않고 후배가 나올 수 없는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도 웃기잖아. 근데 굳이 왜 여자친구한테 왜 얘기를 하고 그러고 그렇지, 번호도 알려준 거잖아. 사건의 발단은 지가 다 만들어. 그래. 자기가... 아니 컵밥 4개 있으면 그거는 집에서 모르는 사람 되잖아. 아 나 그냥 맡아서 내가 샀다면 될 건데. 맞아. 그래. 그리고 만약에 말했는데 여자친구 화냈어. 아차 싶어서 그냥 둘이 싸우고 끝냈어요. 맞아. 이렇게 번지게 하면 이 남자 별론 거지. 미셸 누나 이런 경험 없습니까? 미역국을. 미역국까지는 아니었는데 저는 정말 그 여자친구가 전화 받는 몇 번 받아봤어요. 내 남자친구랑 만나지 말라던가 그런 건 좀 받아봤어요. 근데 왜 사실...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 통화해요. 어느지 얼마든지 전화하시라고. 세게 나가야 돼. 풀고 싶으실 때까지 풀고 뭐 의심나는 거 다 물어보셔라. 그렇게 우리 당당하게 말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자가? 뭐 알겠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는 연락까지 안 하죠. 너무 진짜 아무 사이 아닌 경우. 그럼 이거는 그냥 그런 일 아니었다고 어떻게 문자를 보내는 게 낫겠죠? 아니면 씹는 게 낫습니까? 이런 만약에 문자가 왔다 나한테. 저 같으면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뜻은 절대 없었지만 기분 상하셨다면. 혹시 뭐 죄송하다. 이번 게임 선별한 뺏어보는 것도 어때요, 뭐 그냥. 아 이걸 그런 시각으로 본다. 아니 그거 그래도 되잖아. 이왕 욕도 먹어버렸다. 밑밥 깔아놨잖아. 아 그래 나쁘지 않네. 야 이미 욕들은 뭐 여기서 욕 좀 더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뺏기 이 남자 별로인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친한 남사친이면 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맞아. 여자 입장에서 미역국 사다 주는 게.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친한도 안 하긴 안 해요. 왜냐면 얘가 여자친구가 오해할까봐 그 유미의 세포들이도 나오잖아요. 혹시라도 그 오해를 받을까봐 내가 전화를 받아봤었으니까 그런 거는 안 하려고 해요. 되게 친한 남자애랑도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 하면 좀 끊어요. 이 정도면 약간 호감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건 아니에요. 없어도 줄 수는 있어요. 없어도. 세심한 사람은 줄 수 있는데 오케이. 상대가 기분 나빴다면 사과해야겠죠.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닌데 오해의 소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 선배가
좀 별로였다. 이 대처하는 행동 자체. 아, 우리도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한 뭐 이성 친구인데 그 남자 친구 생기면 좀 거리 일부러 좀 두지 않아요? 선물 같은 거 생기는 날에도 뭐 그냥 축하한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아, 그래 맞아. 조심해 줘야죠, 사실 이 친한. 그래. 이게 서로에 대한 예의. 그 예의지, 예의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예, 참 남녀는 참 오묘해 사이가. 맞아. 그쵸? 네. 네. 남사친 여사친 인정하는 편이에요, 민기 씨는? 저는 와이프 남사친이 있는 건 알아요. 몇 명 있더라고. 근데 뭐 신경을 안 씁니다. 예. 뭐 어떻게 할 거야? 그치, 안 쓰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만약에 네. 되면. 내가 뭐 어떻게 단속한다고 해도 몰래 몰래 하는 게 더 나쁘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내가 아는 상태에서 네. 연락하는 게 낫지 않나? 뭐라고 하면 이제 더 숨기려고 하니까. 네. 한 이성 간에 이성 간에 친구는 있다고 인정하시는 네. 편이에요, 쌤은? 나는 별로 인정은 안 하는데. 네. 그래도 안다고 해서 막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저는 뭐 지금 뭐 매불쇼에서 말했는데 제가 이제 성욕이 없고 우리 와내가 왕성하다고 하니까 모르는 애들이 그렇게 DM을 보내는 거야. 나랑 만나자고 도와준다고. 그런 말이지. 근데 그 네.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괜찮아요? 아니 뭐 기분 나빠. 그거 뭐 가서 만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네, 우리 이거 하나로 돈 벌고 있는데 한 명이 그게 깨지는 순간 밤줄이 끊기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네, 이 밥줄이죠. 광고 하고서 네. 이제 첫 번째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성분 99% 이상 EWG 그린 등급 알러젠 프리 안심 향유 사용.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자극 없이 촉촉하게 보습 충전 완료.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텍스 넘버원 케어. 자, 그리고 버텍스 넘버원에서 M장기의 광고 보시고 구매하신 분들에게 사은품 드리고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M장기회 이렇게 꼭 메모 남겨주시고요. 구매 후 리뷰 남겨주시는 모든 고객에게 다음 구매 시 10% 할인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오정TV에도 이걸 하는데 근데 이 M장기회 팬분들이 진짜 많이 사줘요. 오정은 뷰스는 높은데 물건을 많이 안 사줘가지고. 근데 이게 할인 그런 거예요? 아, 왜냐면 형님 M장 기획이라고 이제 써주잖아. 그래가지고 아 M장 기획 분들 진짜 대단하다. 의리가 있으시다. 네, 버텍스 넘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 마실 때 함께하는 좋은 친구 술겜. 음주 전에 음주 중에 음주 후에 한 포씩 먹으면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먹어도 좋고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술겜은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혹은 EJ몰에서 검색하거나 주문전화 031-323-2559 주문 가능합니다. 아, 이게 제 남동생이 술을 얼마나 많이 먹냐면 그냥 생활이 술이에요. 아침에 회장으로 뭐 회장할 때 술 먹고 또 뭐 점심에 약간 반주하고 저녁에 미친 듯이 새벽까지 술 먹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야 이거 술겜 이거 먹어봐 진짜 효과 좋아 했더니 응 알았어 누나 이러고 그냥 귀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그치, 젊을 땐 필요 없다고. 그냥 뭐 따라해 친구들이 있는 거 뭐 편의점 사서 먹으면 돼 이랬는데 제가 진짜 딱 한 포 야 진짜 갖고 가서 먹어봐 이거 먹어봐 하고 한 번 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왔는데 제 방에 있는 술겜 낚아져갔구나. 박스가 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야 네가 갖고 왔냐 응 누나 그거 좋더라 이러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동생은 위험한데. 왜요? 술 더 먹게 되잖아 그러면. 그건 맞아. 약간 애매하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네. 먹지 말 소리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우리 오뚜밤 청취자나 뭐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이런 아무래도 연애 프로에 관심 많으신 분이니까 작업할 때 애들 많이 드시면 되잖아요. 취하면 안 되잖아 우리. 나는 그죠? 취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근데 여자도 집에서 먹고 왔어. 안, 안 취해. 안 돼. 나만 먹어야 돼. 여자 안 취해. 절대 아, 그럼 진짜 짜증나. 안 취하면? 응. 아, 나는 점점 취해가는데 뭘 취해.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술 진짜 못 먹는 여자도 네 마음에 안 들잖아? 절대 안 취해. 술을 막 2리터 마셔도 안 취해, 걔네는. 아, 근데 결과적으로 늘 취했던 것 같아. 안 취해. 늦었어, 늦었어. 그렇죠, 맞죠. 안 취하죠. 맞아, 그리고 정신 차리는 거야? 그리고, 쟤한테 취하는 모습 보면 안 돼. 이러다가 택시 딱 타는 순간 폭을 자는 거죠. 아까 마음에 들면 일부러 좀 빨리 취하는 척 하고 한다. 마음에 들면 빨리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그 먹어도 막 달아올라. 막 이런 거 모르세요? 화장실 딱 가면 막 화장 고치는 거. 맞아.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정신 차리고. 그럼요. 아. 근데 술 안 드시잖아요, 잘 별로. 저요. 저는 그냥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술 게임의 효과는.
너도 알고 나도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죠. 서른 네. 살부터 일흔 살까지 373으로 풀발하세요. 풀발 373. 우리 과추영 홍성 원장님 연구개발에 참여하실 풀발 373. 과학적 원리에 맞는 원료 배합으로 설계된 남성 건강식품입니다. 꾸준한 섭취를 통해 120%의 자신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초록창에 풀발 373을 검색해 보세요. 제가 이제 소성욕자로 TV 나가고 나서 저희 동네 이제 어머님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그렇게 안 한다. 그분들 갈 때마다 제가 이 좋은 거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오시는 분들마다 드리는데 처음엔 막 이래요. 이름도 이래요. 근데 결국엔 다 챙겨가.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내가 물어보거든요. 와이프한테 어땠니? 그러면 다 효과 있다고. 그 한 분은 남편이 워낙 안 했는데 이런 것도 자존심 상해서 절대 안 먹는다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술잔에 그냥 포도즙이라고 하고서 먹이라고 해봤는데 나중에 밝히라고. 왜 뭐 효과가 나타나니까.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농담 하나 나누고 샐러드에 발사믹 대신 얘 뿌려 먹어도 맛있어. 진짜요? 아니 잘 생각해봐. 그 맛 그래, 기억나죠? 약간... 그 시큼하면서 약간 진한 포도 맛이. 발사믹 대신 맞아. 풀발사믹이랑 그 자존심 때문에 안 드신다는 분들 그 샐러드에 싹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 좋다니까. 찜닭에 넣는 거 가능합니까? 어쨌든 간에 그 요리에 써도 돼. 아니 그거 농담하는 거 연구하고 있다니까 지금. 요리에 어떻게 하면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그거 좋을 괜찮다. 것 같아요. 풀발 373 여러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미셸 누나가 네. 읽어줘야 되는 그런 사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세 미혼 여자입니다. 제 고민을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서 사연 보냅니다. 1년 전에 친한 동생을 따라 간 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두 살 연하에 성격도 밝고 키도 크고 완전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번호를 물어봤고 그날부터 연락을 주고받았죠. 세 번째 만나는 날에는 잠자리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계속 연락도 하고 잠자리도 가졌지만 서로 사귀자는 말은 안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대놓고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나... 너 진짜로 좋아해. 넌 어때? 나도 누나 좋아. 야, 그럼 우리 지금 이런 관계 말고 좀 더 진지하게 만나보는 건 어때? 누나, 나 저 비혼주의자야. 여자랑 사귀는 거 안 해, 나는. 그냥 이렇게 지내면 안 될까? 아니면 그냥 밥이나 먹는 사이로 지내자. 그 친구의 말에 저도 쿨한 척 그러자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가끔씩 연락하고 잠자리를 갖는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연락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술을 먹고 집에 갈 때 주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하면 늘 무심하게 대해서 서운한 마음에 몇 달은 먼저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는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고 싶을 때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런 상태가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며 지냈는데요. 최근에 만났더니 여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누나, 나 여자친구 생겼다고 연락 끊고 그런 거 아니지? 야, 뭐래. 여자친구가 알면 어쩌려고 그러냐. 야, 나 머리 뜯겨. 아이, 그럴 일 없어. 절대 안 들켜. 나 계속 만나줘야 해. 알겠지? 대답 안 했습니다. 여자친구 있는 사람은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여자친구랑은 언젠가 헤어질 거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 친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애인이 생겨도 저와는 평생 만날 거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사귀지 않고 잠자리만 하는 사이에 동의했던 거니까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 친구가 계속 생각나고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들키면 그 친구가 도망갈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연락하지 말자고 하면 정말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아서 겁나요. 저는 가끔 보는 걸로도 만족하고 있거든요. 늘 그 친구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마음에 병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생긴 것 같습니다. 매일 그 친구 생각만 하거든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쿨하게 생각하자. 체면을 걸며 계속해서 만나도 될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 진짜 싫어하시다. 진짜 싫어. 이런 남자들 진짜 싫어요. 왜 이래? 답이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그러니까. 아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 여자분도 네. 그냥 어쨌든 동의하고서 만났던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나잖아 자기 좋아요. 자기 동의했기 때문에 머리랑 마음이랑 따로 노는 거야 지금.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관계를 그냥 유지할 거면 계속 하는 거고 아니면 끝내고 둘 중에 하나인데 한 번 또 끊어보면 이 남자도 또 은근히 원래
부르면 만날 수 있다가 갑자기 뭐 남친 생겨서 연락 안 되고 하면 갑자기 애 달아가지고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올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이거는 남자 네. 이거는 되게 좋게 말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미 그냥 딱 답이 나온 거잖아. 이거는 색파죠, 색파. 비혼주의자는 핑계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지보다 어린 여자가 훨씬 많은데 굳이 촉된 말로 아니 그러니까 40살짜리 여자를 얘가 사귀게 해서 하는 게 아니죠. 얘는 그냥 한 번씩 색만 하는 거고. 근데 비혼주의자여도 원래 연애는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말이 안 돼. 핑계가 가능성이 많기 그러니까 때문에 핑계, 비혼주의자라는 게 그렇지 핑계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최고로 잘 돼봐야 이 관계 유지되는 것밖에 없어. 내가 맞아. 도 하나도 안 보이잖아 이거는. 아 이거 안 돼요. 보이는 남자 심리 다 보이잖아 이렇게. 주변에 이런 남자가 있긴 있어. 있어. 나 만나봤어요. 나는 그 남자랑 진짜 좋아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의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놀러 갔다 가끔 놀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누나를 만난 거야. 소개 인사까지 지켜주는 거야. 나 지금 여자친구야. 누나 인사해. 그래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뭐 가끔 내가 밤에 있을 때 문자도 오는 거야. 나오라고. 나 이제 여자친구랑 있다 이러고 그런가 보다. 근데 사람 여자 촉이 뭔가 그 여자가 껄끄러운 거야. 근데 어느 날 싸우고 내가 여자친구 집에 갔어요. 문자가 있어. 그 여자야. 자기야 빨리 와. 김치찌개 끓여놨어. 막 이렇게 있는 거. 빨래도 해놨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막 족쳤더니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래. 연상의 누나인데 옛날에 사귀다가 자기 선배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안 만났는데 그 여자가 결혼했는데 만났다고? 이혼을 했대요. 여자가. 아. 그래서 이제 자기랑 색바처럼 그러는 거야. 저도 예전에 만났던 어떤 오빠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고 당연히 만났겠죠. 당연히. 아 나만 만나겠구나 생각하고 만났는데 그걸 나중에 어떻게 알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뭐 SNS 옛날에 뭐 사이월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인스타 그런 거에다가 자기 이제 뭐 무슨 가전제품을 샀다고 이제 그거를 자랑하려고 딱 올렸는데 딱 갔는데 미쳤어 여기에. 아니요 거기 테이블 위에 누가 봐도 여자 가방 조그만 거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드는 이렇게 드는 거. 그 여자 가방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머리를 썼죠. 이 오빠 집에 가서 내가 이제 머리 옛날 그 집게핀 유행했을 때 집게핀을 놔두고 갔어요. 일부러. 근데 놔두고 갔다고 이제 얘기를 안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갔는데 그 집게핀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만 만났으면 그 집게핀 자기야 이거 두고 갔어라고 했겠죠. 그렇지 맞아. 그 사람 입장에선 누가 놓고 간지 모르는 거야. 그렇지 모르지. 더 대박이면 뭔지 알아요? 그럴 수 없지. 진짜 지금 생각하면 나도 미친 게 아니 잠자리를 하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뒤로 하는 거 좋아해? 이러는 거였대. 웃긴 게 며칠 전에 나랑 뒤로 했는데 나랑 뒤로 했는데 머리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근데 아니 그거는 까먹을 수 있어. 그렇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엔 이틀 전에 했다니까요. 아니 까먹을 수 있어. 이틀 뒤에 까먹을 수 있잖아. 아니면 현조 씨가 그 당시에는 이제 앞뒤 구별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뭐야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그 남자는 잘못된 건 없잖아. 근데 기억이라도 좀 하고 얘기를 하던가. 저한테 아 근데 너무 뒤로... 흥분해서 앞인지 뒤인지 몰랐을 수 있어 솔직히. 아 진짜 그랬었으면 좋겠다. 야, 근데 하다가 빼 이렇게 해서 하면 아니요 그냥 하긴 계속 했죠. 아, 왜냐면 저도 옛날에 봐봐 자기도 다 알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오빠 이틀 전에 나랑 뒤로 했잖아 이랬더니 아 그게 또 물어보는 거지 뭐 하면서 임기응변을 굉장히 아니 근데 나는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예전에 저도 한번 하다가 얼굴인 줄 알고 말 걸었더니 발이더라고. 뭐야 그게. 근데 제가 그 오빠랑 한 5개월 만났어요. 2개월, 3개월째 됐을 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오빠 이제 옛날에 만났던 여자들 다 정리를 했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여자? 이러면서 아, 다 알고 있어. 뭐 정리를 했어 안 했어? 이랬더니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사실은 너 처음에 만났을 때 너를 좀 가볍게 만나려고 생각을 해서 정리가 안 된 여자들이 좀 있었다. 여자들이 있었다. 여자들이 있었다. 근데 너 만나고 이제 한 달 있다가 다 정리를 했어. 한 달 안에 다 정리를 했어. 이러는 거예요. 뻥이죠? 아 그 진짜였어. 그래서 근데 만약에 뻥이 아니고 진짜면 그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또 만났죠 교수. 아니 한 5개월 만났다. 근데 확인됐으면 끝냈으면 되는데 또 계속 그렇게 물어본 건 미련이 있었던 거잖아. 그치? 저도 그냥 그랬죠. 아씨 나도 한번 좀 사람 가볍게 만나보고 나도 얘 말고 딴 남자 만나야지 했는데 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남자친구를 자기가 만날 때 만나지만 안 만날 때 다른 여자 만나도 자기한테 손해보는 건 없잖아. 뭐. 아 근데 그러면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하면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쌤쌤퉁 치면 되는데 얘는 그러는데 나는 안 그러는데 안 되니까 그게 막 괘씸한 거죠. 노력해 보면 되잖아. 노력하면 뭐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끝냅니까? 다른 여자들한테 밝혀가지고 너도 한번 죽어봐라 이러고 끝낸 스타일도 있고
괜찮아요 누나. 저는 그냥 무조건 나만 내 상에서 나만 딱. 아 뭐 그거 알려. 민주 씨도 그냥 안 할 것 같은데 느낌이. 맞아. 컵.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미국 컵 반대. 미국 컵 반대. 좋아 처먹어라. 저때 말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처먹어봐라. 이런 경우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어, 진짜 네. 멀쩡하게 생긴 새끼가 그랬다니까요. 그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그, 그렇게 하는 거죠.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겠지.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형진 씨는 반대로 좀 당한 적 없습니까 이렇게? 아 있죠 있죠. 저는 삼자 대면도 했으니까. 어 진짜. 네, 그, 아 옛날 이야기했잖아. 예, 예, 얘기했던 건데 이제 제가 너무 좋아했었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너무 좋아했어.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래가지고 이제 모텔에서 이제 같이 있는데 그 핸드폰으로 자꾸 뭐가 와요. 그런데 이게 남자의 촉도 있어 사실. 있어. 근데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이상한 거 약간. 자꾸 화장실 가서 핸드폰 보려고. 갖고 와봐라. 근데 얘가 이제 보통 여자면 아 아니야 오빠 이럴 텐데 아 그래 봐라 봐 이런 스타일이야. 와, 아 멋지다. 그, 거기 딱 그런 게 와 있었어. 아 이 오빠 정리되면 오빠한테 갈게. 그 딱 대화를 이 오빠가 너야? 그 오빠 나지. 아 이 오빠 정리하고 곧 오빠한테 넘어갈게. 그럼 저쪽은 알고 있었던 거네. 아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냥 대단하다. 그걸 보라고 준 거예요. 아 그 완전 성격이 그냥 아 걸렸다 큰일 났다 좆됐다 이게 아니야. 오히려 어. 잘못하고 걸리고서 더 당당하게 한 당당해. 그럼 오히려 그 상대방이 당황한다. 아니, 이미 어. 이 연애는 애초부터 얘가 갑이었어. 그래. 내가 막 그러니까 아니, 그때 문자 공개할 때가 하기 전에서 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아 그럼 됐네 그럼. 그건 다행이네. 아 그건 다행이다. 아니 그리고 그 여자는 이미 이거 보고 네가 마음 떠나? 그럼 끝 이런 생각 아, 그, 했을 그쵸. 거야. 아 그, 근데 그 연애하는 과정 내내 그러니까 미치겠네. 의리니까. 얼마나 만나고 그랬어요 이게? 그게 한 7, 8개월 정도 만나고 있을걸요? 근데 이제 그날이었는데 일단 나왔어. 나 이제 집에 못 가겠는 거야. 이대로 가면 진짜 끝일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맥주 한잔 먹자. 먹으면서 얘기하자 하고 근데 그 남자 불러 열받은 거야. 나는. 맥주 먹다가. 아, 맥주 먹다가 이 새끼 오라 그래. 진짜 왔어. 또 왔어. 어 왔어. 그 여자 대단하네. 근데 딱 그 남자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포기하시죠. 어머. 어,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요즘 너무 온다잖아요. 막 이렇게 해갖고 내가 그때 이제 안 되겠다 눈 돌아가서 집에 갔지. 아, 보통 눈 돌아가면 싸우는데. 아, 싸우면 안 되는 안 되지 이게 폭력. 어쨌든 그 이제 가스 가고 끝이네. 사실 그 남자의 덩치에 좀 좁은 것도 있었. 홍진 씨도 큰데 더 커요? 아 맞짱 좀 질 것 같은 거야. 오, 아 그래. 근데 그렇게 지내는데 한 달 뒤 연락 오더라고요. 또? 그 여자한테. 여자가? 근데 이게 있잖아요. 어. 이래가지고 복수심에 또 너도 그래 나도 할게 하고서. 피해자였다가 그래, 그런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 있어. 피해자였다가 한 달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일주일 더 만났는데 내가 이제 안 되겠더라고. 자꾸 그 생각 때문에 한 달 그럼 걔는 또 정리가 된 거야. 또 덩치 큰 사람 정리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만나자고 했는데 제가 일주일 만에 이제 아 우린 끝내는 게 맞다 하고 끝냈습니다. 오, 네. 결국엔 제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이긴 거네. 아 근데 이 여자분은 그냥 안 되지 맞는 거 같아. 이거는 상담할 수도 없잖아 지금. 정리해야지. 근데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즐기던가 그냥 정리하는 거 둘 중 하는데 둘 중 하네요. 예. 답이 나와 있잖아 답이. 본인도 색파로 그냥 두던지. 그 이상 생각하면 이 분만 힘듭니다. 어, 맞아요. 그냥 사연을 즐겨요. 보냈다는 것 자체가 색파로 쿨한 관계가 될 수 없는 없어. 성향이기 때문에 안 돼. 사연을 보냈다는 거 어쨌든 간에 절대로 연인처럼 발전할 수 절대로 없어요 이거는. 없어. 이분 보니까 이분은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못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찾는 게 맞아. 네,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잖아요. 알잖아요. 내 누구 사귀고 싶다고 바로 사귀어지는 게 아니기 맞아. 때문에. 근데 민기 씨 말처럼 아까 정말 딱 끊어보시면은 혹시 그쪽에서 근데 연락이 온다 해도 이 사람은 좀 그 새끼 처음에만 잘하는 맞아. 척하다가 또 딴 여자한테 갈아타. 아니 연락 끊으면 그거라니까 또 하고 싶을 때 연락한다니까. 그러니까. 나와 전 하고 싶을 때 연락한다고 여기. 맞아. 그냥 아예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진짜. 새 출발하세요. 참 이런 일들 살다 보면 많아요. 맞아요. 네. 진짜 많아. 근데 하여튼 결국은 본인만 상처가 남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아플 때까지 아파봐라. 그러면 좀 개운하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런 상처를 안고서 다음 사람 만났을 때 그 다음 사람한테 이 상처를 절대 전가하면 안 돼요. 의심한다든지.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꼭 이렇게 되면은 의심하게 돼. 사랑 자체가 틀어져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서 좋은 분 만나. 양다리 걸치고 난 다음 여자 친구를 거의 약간 좀 쥐잡듯이 잡았. 그래, 그렇게 돼. 맞아요. 너 어디가? 아, 토익을 다녔는데 토익에 남자 몇 명이 있어.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끝나고 스터디를 한다고? 막 이렇게. 아,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있어 있어. 본인은 본인 양다리에 본 적 없어요, 그럼 본인. 저는 없습니다. 저는 진짜로. 저는 한 명만 만나야지 좀 되는 스타일이에요. 양다리도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형진 씨 힘들어. 안 좋다 소리.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나 되게 똑똑한데. 힘듭니다. 예. 자, 그러면 광고 갔다가 두 번째 사연 들어가 보죠.
오뚜밤의 뜨거운 밤을 책임지는 하드레빗입니다. 아내가 더 이상 잠자리가 즐겁지 않아 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즐겁고 짜릿한, 그런데 당신을 뜨겁게 사랑해줄 뭔가를 찾고 계신가요? 그녀도 이제 당신의 실력을 잘 알고 있는데 아직도 맨몸으로 덤비는 무모함이 있으신가요? 이제 하드레빗으로 오세요. 그럼 당신도 이제 그녀에게 최고의 밤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불감지옥 절정천국을 지향하는 하드레빗은 검색창에 하드레빗을 검색하시거나 하드레빗.com 또는 수혜복구 팟빵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가장 쉽게 오실 수 있고요. 카톡과 전화상담뿐 아니라 상담 시스템도 개선하여 편리하게 상담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합니다. 네. 네. 아, 그렇죠. 저 친한 언니는 남편이 대만 사람이거든요. 대만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언니가 한국에 지금 잠깐 들어왔는데 고민이 뭐냐면 남편이 이 도구를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그 언니는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부끄러워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편이 잠자리를 하자 사인을 보내면 남편이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그 침실에다가 도구를 쫙 이렇게 깔아놓은대. 언니 보고 고르라고. 남편은 그 남편은 진짜 완전 오픈마인드인 거예요. 이런 거 도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도구가 왜 싫어하니까 너무 막 생김새가 막 그런 약간 SM 쪽인가 봐요 남편이. 그러니까 생김새가 그런 게 자기는 그거부터가 딱 보자마자 성욕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하드랩이 여기 사이트 알려줘가지고 아마 샀을 거예요. 초심자가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게. 아 근데 이게 남자로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나? 이거 하면서 와 나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이런 느낌. 아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렇게? 아 근데 이게 잘 애매하더라고. 어땠어야 돼 지금? 뭐 이렇게 하드레빗에서 여러분 신세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힘의 상징 기력 회복 고창 좋은 장어의 손질 장어 초벌 장어 장어즙 광고입니다. 고창 좋은 장어에서는 손질 장어 초벌 장어 장어즙을 직접 제조하면서 깐깐한 해썹 기준을 통과해 깨끗하고 안전한 장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힘의 상징인 장어를 집에서 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고창 좋은 장어의 손질 장어 초벌 장어는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제품이고요. 힘의 상징 장어를 맛있고 간편하게 드시려면 포털 사이트에 고창 좋은 장어를 검색해 주세요.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비리지 않아서 좋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안 좋은 집감이 너무 흐물흐물한데 약간 또 적당히 탱글탱글하고 이 살이 아주 맛있더라고요. 장어 먹으면 정말 벌떡벌떡 하나요? 그거를 뭐 모르겠어요. 약간 그것도 플라시보 효과 좀 있는 것 같아요. 먹으면 어쨌든 내 몸이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면서 그날은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거기에 풀발까지 딱 해. 장어 양념 대신 풀발 바르는 거 괜찮습니까? 그런 거 괜찮겠다. 그래 구워 먹으면 나 맛있을 것 같은데. 네, 맛있겠네. 괜찮네. 절여가지고. 와 그렇게 한번 굉장히 비싼 장어가 되겠지만 네,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가볍고 든든한 한 끼 식사 대용 더 메디닥터에서 만든 몸핏 쉐이크입니다. 강남 한의원 전문의와 더 메디닥터 연구진의 피와 땀이 섞인 노력의 산물. 연예인 임창정 씨 와이프분이 예능 방송에서 드셔서 더 유명해진 단백질 쉐이크. 화학 첨가물 인공적인 맛이 없는 담백하고 깔끔한 몸핏 쉐이크입니다. 순수 자연 원료 귀리 88% 함유, 귀리 분말과 통귀리가 혼합되어 저작 운동을 통해서 소화 및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더 메디닥터 몸핏 쉐이크는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바쁜 아침 든든한 한 끼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야식을 참지 못하는 다이어터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 지금 몸핏 쉐이크 더 메디닥터를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공식 스마트 스토어 들어오셔서 최대 40% 할인 혜택을 만나보세요. 아 그리고 오뜨밤에서 광고 들으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배송 요청사항에 M장 기획이라고 적어주시면 사은품으로 다이어트시 꼭 필요한 차전자피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들어있는 제품도 추가로 증정하니 꼭 M장 기획이라고 배송 요청란에 적어주세요. 근데 진짜 이 다이어트 때 쾌변만큼 간절한 게 없잖아요. 다이어트하면 이상하게 변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변비 걱정만 없다면 뭐 다들 다이어트 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더 메디닥터 몸핏 쉐이크. 그러니까 보통 막 달콤하고 이러면 설탕 같은 게 들어간 거잖아요. 저희도 먹어봤는데 아주 그냥 담백한 맛입니다. 몸에 좋은 맛이고요. 예,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좋으니까 많이들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만나보죠. 예, 여현주 씨가 좀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게는 1년 넘게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외모도 제 스타일이고 대화도 잘 통해서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친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남친이 잠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한번 잠에 들면 잘 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기기도 하고요. 데이트를 할 때도 금방 지쳐하고 피곤해해요. 피곤한 모습을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더 피곤해 보이고 정말 아,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말 타협이 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잠자리입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모텔이든 호텔이든 숙박을 하게 되면 당일 저녁에 한 번, 다음날 아침에 한 번 하는 건 국룰 아닌가요? 국룰이죠. 국룰이지. 특히 저는 아침에 하는 걸 좋아합니다. 나도 좋아하는데. 살짝 졸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아침 햇살 속에서 나누는 몸의 대화. 저는 되게 로맨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완전 불가능입니다. 제 남친은 꿈나라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제가 어떻게든 남친의 잠을 깨워보려고 안겨도 보고 세워도 보고 가진 방법을 진짜 다 써봤거든요. 끝내 남친은 잠을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아침에 끌어오르는 욕구를 억누르며 독수공방, TV를 보고 있는 저,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는 남친. 갑자기 울화통이 터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무슨 관계에 환장한 사람이 된 것 같고 하다하다 아 이건 다 마음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날 정말 많이 사랑했다면 잠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너무 속상해서 남친에게 이건 체력의 문제 아니냐, 운동을 좀 해보는 게 어떠냐 이야기를 해봤지만 운동하고 오는 날은 더 피곤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도대체 제 남자친구는 왜 이렇게 잠이 많은 걸까요? 제게도 폭풍 모닝 섹스를 즐기는 날이 오긴 할까요? 정말 고민입니다. 너무 고민이겠다. 어떡해. 저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저는 잠이 많진 않지만 와 근데 호텔 가면 무조건 1박 하면 두 번 해야 하는 게 국룰이에요? 국룰이죠. 호텔이 그래 보라카스라도 두 번은 해야 되잖아요. 혹시 연달아 두 번은 안 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게 또 힘이 아, 나니까. 당연하지. 아니 그럼 5박 6일 가면 12번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 5박 와. 6일이면은 그냥 뭐 1박에는 무조건 두 번이라 이거죠. 한 네 번은 해야죠. 그날 저녁에 하고 아 토탈 네 번. 5박 6일 동안 뭐 네 번? 사실 국룰은 세 번 아닌가? 일단 들어가서 한번 하고 아 무조건 가자마자 자기 전에 하고 3시쯤 아 멋있다. 아 그러니까 근데 그 세 번이 합쳐서 9초밖에 안 돼. 아니 뭐 시간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아, 3번 정도 3번 정도는 자기 전에 한번 해야 되고 아침 당연히 눈 뜨면 하지. 아 그리고 그냥 저는 그냥 평균적인 연인 관계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섹스리스의 기준이 한 달에 두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만약에 이혼 과정 중에서 섹스리스 때문에 섹스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법으로 뭐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평균적으로 한 달에 두 번 하는 게 섹스리스의 그 딱 이게 정식으로 되어 있대요. 아 그래요? 기사에서 봤어요. 당장 이혼 당하는. 그럼 판결에 대한 약간 그냥 가이드라인 정해져 있는 거지. 그 법적으로 두 번 안 한다고. 아 그렇긴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그 되게 많은데 그 한 달에 두 번이면 그 우리나라 섹스리스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진짜. 한 달에 두 번이 많아요? 두 번도 힘든 사람 많지 당연히. 맞아요. 제 좀 놀란 게 저는 그때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많이 하는 거다 했더니 동네 아주머니도 오셔서 우리 남편이랑은 난 작년에 한 번도 안 했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꽤 많더라고요. 네. 뭐 세 달에 한 번, 네 달에 한 번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웹툰을 보고 자꾸 하드랩이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왜 남녀의 그래프가 이렇게 반대로 되게 돼 있냐고 진짜. 네. 아무튼 이거가 이제 잠 때문에 힘들다. 근데 이게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익숙해져서 에이.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잠이 워낙 많으신 분이.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됩니까? 자고 있을 때 저는 여자친구 예전에 자고 있을 때 자든 말든 내가 먼저 이렇게 흥분시켜갖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좋지. 그럼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여자친구 자고 있으면 남자가 아무리 자고 있어도 그 젊은 남자는 분명히 거기를 뭐 입으로 해주든지 하면 반응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먼저 한번 시대해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세워도 보고 온갖 세워도 봤대 아침에. 근데 궁금한데 자고 있는 사람한테 하면 서요? 입으로 입으로 하고 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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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요. 완전 딥슬립 중에도.
그럼 재워놓고 하면 되지 않을까? 딥슬리 중에서 꽃을 만진다고 잠시만. 안 재워요? 아니 깨겠지 당연히. 깨서 근데 우리 자다가도 쓰는 경우. 아니 그거는 저는 근데 내 말은 근데 진짜 쿨쿨 자고 꽃만 쓴다 그게 웃길 것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깨면서 서는 거지. 그렇지 깨면서 서는 거는 이해되는 건데. 아니 근데 서 있는데 얘가 잠을 못 이겨. 그럼 재운 채로 그냥 하는 건 어때요?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아니 왜냐면 진짜 남자들 진짜 피곤하거나 진짜 극도의 스트레스가 받으면 저 친한 언니는 그 남자친구 이제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자친구일 때 발기부전이 있었거든요. 그 남자친구가 또 언니 진짜 어떻게 아니 몰라 우리 오빠가 안 서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언니 남편이 그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언니 몰래 보증을 잘못 써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발기부전이 한 5개월 동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이 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기가 안 되는데 잠을 완전 딥슬립 중에 입으로 하거나 손으로 만지면 이게 과연 쓸까 싶은 거예요. 야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어도 여자가 예쁘면 다 서죠 당연히. 아 그래요? 뭐 스트레스 핑계를 대 진짜 굉장히 간단하네요. 정답이긴 하다. 해결책이요. 그러니까 뭐 이쁘다는 게 그렇게 우리 객관적이 아니라 내 눈에 이뻐 보인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건 이 방송 안 보죠 이거. 언니 안 보지. 남자분들한테 오전에 잠 들어 있을 때 좀 이렇게 정말 입으로 좀 계속 깨워주잖아요. 그럼 되게 많이들 좋아하더라. 그게 뭐 막 로망인 사람도 있어. 저도 로망이요. 네, 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세워도 봤다고 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근데 거예요. 근데 여기 섰단 섰단 없고 어쨌든 남친이 맞다. 그냥 쿨쿨 계속 잤다고 하니까 이게 좀 정확치가. 그쵸, 이 사람은 근데 그게잖아요. 폭풍 모닝 섹스를 즐기는 게 오는 거잖아요. 폭풍. 모닝 섹스가 지금 하고 싶네. 그렇죠. 이 사람도 좀 늦잠 자면 안 되는 것 같지. 남자 보조 맞춰가지고 혼자 깨가지고 짜증내지 말고. 아니 깰 때 같이 깨면 되잖아. 어쨌든 호텔 나갈 때는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뭐 3초면 충분한 사람도 있는데. 체크 직전에 한번 하고 바깥에 깨면 근데 이제 모닝 섹스만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이게 잘 근데 뭐 나는 솔직히 밤이나 모닝이나 별 차이 못 느끼겠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도 아침에 저는 다 하는 거 다 좋아하는데 뭐 아침에 하는 게 좀 더 좋은 게 뭐냐면 뭔가 그래도 일어났을 때 뭔가 되게 개운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아무래도 좀 뭐 좀 피로해 있고 지쳐 있는 그런 그러고 보니까 기운이 똥도 있잖아요. 아침에 싸는 게 더 쾌변이잖아요. 상쾌한 것 같아요. 밤에 싸는 것보다. 똥하고 똥하고 섹스를 아 이게 느낌을 아니 싸는 건 유사한 거잖아. 싸는 게 그 쾌감이 있잖아요 이게. 아, 왜냐면 아침에 그 딱 맨 쌩쌩할 때 똥 쌀 때가 더 기분 아니 똥도 잘 나오면 기분 좋지 않아요 근데. 되게 좋아요. 그럼 아, 잘 나오는 건데 그거는 아침이든 밤이든 잘 나오는 방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밤에는 왠지 이런 거야. 누구나 밤에 하잖아. 그러니까 의외성에 좋은 게 아닐까. 아침에 하면. 아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모닝 섹스 딱 하고 나면 뭔가 오늘 하루 잘 될 것 같고 되게 개운하고 나 되게 다 가진 여자 같고 누린 여자 같고 그런 느낌. 오늘의 운세도 아니고 그건 너무 간 거 아니에요? 그 아침에 아니, 했다고 뭔가 잘 될 것 같다고? 아니 막 느낌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너무 잘했으면 잘하면. 상대방이 난 안 깨 있을 때. 그게 좋던데. 그러니까 몽롱하잖아. 아침에 그런 느낌 드는 거야. 아까 우리 약에 취한 것처럼 술에 취한 것처럼 아침에 깼을 때 몽롱하니까 약간 그런 게 기분이 좋은 거죠. 아, 그리고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모닝 섹스가 더 뭔가 되게 아름답지 않아요? 하얀 목에 베딩에다가 빛 이렇게 햇빛 쫙 들어오고 아침에 냄새 되게 많이 나잖아. 근데 입 냄새도 나고 막 냄새 그래서 나는데. 키스는 안 하잖아요. 키스 안 하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뒤로 하고 뒤로 숨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고 싶다 진짜 그런 식으로 나는 그래도 아침에 키스하는 게 좋던데 그땐 몰라 진짜 사랑하면 그래 좋을 때는 뭐 근데 저도 이제 모닝 이걸 좋아하는데 이유는 그 이제 연인 사이일 때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고 연인 사이일 때는 같이 이렇게 하루를 잤다 자고 눈을 떴다는 그 감정이 너무 좋은 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친밀하고 네, 연애할 땐 그렇고 이제 부부가 돼서의 모닝은 당연히 이제 부부구나 우리가 그런 좀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이제 모닝이 좋은 거지 더. 근데 지금은 아기 낳고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또. 밤이든 아침 다 싫어. 그죠. 아 솔직하다 최고. 잠이 많은 게 뭐 체력하고 좀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운동을 시켰을 때 더 피곤했는데 처음엔 그래요. 일정 기간 꾸준히 그치. 하면은 그게 이제 극복되는 단계가 오긴 하는데 잠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지 남자분 하나 체크해보라고 하고 싶은 게 갑상선. 너무 피곤하니까. 왜냐면 저 친한 동생 그리고 친한 언니가
이거는 그들의 경험담을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다 갑상선 암 수술을 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정말 둘이 얘기하는 게 똑같은 게 뭐냐면 남자가 잠자리를 하다가 갑자기 과추가 쭉 쪼그라들어 죽고 그리고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잠을 못 이긴대요. 막 운전하다가도 졸리면 잠이 쏟아지면 무조건 자야 되고 섹스를 하다가도 갑자기 술 먹고 섹스를 하다가 좀 졸립다 하면 무조건 자야 된대. 아니 여친 거 안 이쁜 거라니까 그거는. 아, 그래요? 갑상선하고 발기랑 무슨 관계가 있어? 아, 이 언니랑 동생이랑 둘 다 진짜 예쁜데. 아니 이게 그 갑상선하고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고 땀 흘리고 그런 건 관계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갑상선 그리고 수술할 때 해도 그 갑상선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안 먹으면 큰일 나거든. 물론 약간 기능이 떨어지고 나면 저래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잠을 잔대요. 이거 진짜. 근데 제가 이번에 오은영 리포터 나가서 느낀 건데 아무리 부부여도 말 안 하면 진짜 절대 몰라요. 그냥 뭐 삐진 척하고 이걸로는 안 돼. 그냥 이거 터놓고 좀 대화 한번 해보고 난 모닝섹스 폭풍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회사 생활 어떻게 이 친구는 남자는 되게 걱정이 이렇게 그러니까. 잠이 많아가 20대 후반이면 남자도 20대 후반 30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진짜 이렇게 혼자서 앉아있으면 옆에 보고 있을 때 되게 외로울 때 있어. 그치? 근데 여자분들은 있어. 그럴 때 되게 약간 본인이 비참하다고 느낀 경우가 맞아요.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남자는 그냥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아내가 뭐 자고 있어. 아 나 비참하다. 이렇진 않은데. 뭔가 저는 이런 느낌 들어요. 가슴 심장이 갑자기 쿵 떨어지는 그런 느낌. 어 그래? 아니 남자 잠 좀 잤다고 그것까지 아니, 심장 그런, 떨어져야 그런 게 되고 아니라 진짜. 약간 이게 비슷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그러니까 저도 이런 비슷한 걸 느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너무 하고 싶은데 나도. 이 사람은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아, 그래? 자 일단 우리나라랑 시차가 반대인 나라로 가서 시차 적응되기 전에 화날 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잠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잠 때문에 좀 곤란했던 적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랑 신혼여행을 갔는데 5박 7일인데 스페인을 간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는 그 짧은 기간 안에 관광지를 다 넣었어. 그래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난 너무 쓰러지겠는 거야.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5박 7일 동안 밤에 첫날 밤이든 뭐든 관계를 안 갖고 들어가면 자고. 근데 와이프는 이제 원래 그런 걸 이제 내색하는 편은 아닌데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어떻게 신혼여행인데 나 9박 10일 동안 한 번도 안 했잖아. 진짜 기적이야. 내가 그때 남부 프랑스 니스 갔다가 그런 식이었어요. 갔는데 시차가 바뀌어 있는데 잠을 못 잔 상태에서 관광지니까 아침 뭐 8시에 나가가지고 밤 9시 들어오니까 그냥 뻗는 거야. 계속. 그게 계속 악순환. 근데 이럴 때는 오히려 여자가 더 체력이 강한 것 같아. 여자들? 같이 여행을 했는데 왜 더 쌩쌩하고 하고 싶어 그러는지 모르겠네. 글쎄 남자들은 아무래도 더 몸을 써야 되니까 힘들 수 있겠죠. 예, 이 섹스를 하더라도. 근데 돌아다닐 때도 여자들은 악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 여기서 다 봐야 돼. 그리고 여자의 계획에는 밤에는 그거가 들어가 있어요. 신혼여행. 아, 그리고 형수가 욕 안 하세요? 그때 이제 대놓고 말했으면 내가 좀 알아차렸을 텐데 막 계속 나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니까 나도 대놓고 말을 안 하고 몸도 힘든데 막 감정적으로도 나도 화가 나니까 더 안 하게 되고 약간 에이, 이런 오빠 잘못했네요. 그래 9박 10일도 한 번도 아닌가 좀 신경 9박 10일은 심했다. 맞아, 9박 10일은 맞아. 진짜 너무 심했다. 내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5박 7일은 좀 봐줄만 하잖아 사실. 제 아내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일단 좀 남자친구를 잘 좀 설득해보고 좋은 것도 좀 먹여보시고 뭐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한번 그럼 잠을 선택하겠어요? 섹스 선택하겠어요? 만약에 본인은 그래도 수면력 근데 못 이기더라고. 그래도 잠이지 않나? 난 성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난 수면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지고. 저도 그렇게 따지면 성으로 갈 것 같은데.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은 어때요? 한번 할래요. 한다. 괜히 물어봤어. 괜히 한다 하겠지. 저도 한번 할 거예요. 저도 나도 하는 걸 하겠어. 막 그래도. 근데 너무 피곤하면 그거 난 하고 싶은 생각 잘 안 나더라고. 그래서 여자들은 근데 이래 피곤했어. 나도 피곤해 사실. 지금 내가 해도 나도 귀찮게 생길 판이야. 근데도 약간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다 맞아. 눈물이 나 또 나고. 그러니까 여성분들 이거 되게 자존심 상해 하는 그런 문제더라고. 눈물 나요.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 남자가 열심히.
어 진짜 막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쓰지를 않아 막 그러면은 내가 여자로 안 보이나? 나랑 하는 게 싫은가? 맞아요. 아니면 정확하게 어 아니면 어 내가 아니고 다른 처음 보는 그런 여자랑 하면 싫까? 자존감 당연히. 어 왜? 아니 사실대로 말하고 그건 물리적으로 쓸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처음 보는 나 여자 남자 뭐. 그건 당연한 거지. 진짜. 그건 만국 남자들 공통된 분 당연한 거지. 아 저 이 여자분 진짜 속상하실 것 같아. 진짜 그런 현타 엄청 올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분이 즐길 날이 오긴 올까 하셨는데 사실은 어때 민기 씨 안 바뀌지 사람 잘 변하진 않아요. 이거는 진짜 남자가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사실은 좀 좋아지는데 맞아. 내가 지금 난 잠이 더 좋은데 하면 사실 해결 방법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잠만한 건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성격이야 뭐 자기가 어떻게 뭐 고칠 수 있는 잠은 이게 본능적인. 이분이 모닝섹스를 포기하고 약간 다른 걸 바꿔야 되는 게 맞긴 맞아. 네. 그래서 좀 접점을 좀 찾아보시고 일단은 먼저 한번 나 폭풍 모닝섹스 해보고 싶다. 일단 대화 얘기를 한번 그래도 안 되면 진짜 꽈치 형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방법으로 좀 만족하는 법을 아니 뭐 풀발을 네. 한번 꾸준히 어 그건 어, 한번 적극 추천합니다. 것 어때요? 네. 어. 아무튼 그 이후에도 이제 어떻게 됐는지 저희한테 좀 보내주시면 네. 또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 M장형 없으니까 어땠어요 오늘은? 아, 난 형 있는 게 좋지. 나는 사실 이렇게 진행하는 거보다 옆에서 듣다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게 좋거든요. 이제 약간 좀 긴장하는 느낌이 약간 있긴 있어요. 아, 맞습니다. 약간은 예. 예. 진행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따위가 아직 진행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뭐야? 아니 생각보다 좀 별로였다. 아, 최영진을 여기 앉혔어야 되는데 다음에 날 한번 앉혀보자. 아 오케이 그게 나을 수도 있어. 혼자 여기 두 시간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오고. 왜 안 오지? 나 오늘 진행해야 되는데. 아 좋았어. 뚝방에는 왜 아무도 말을 안 하지? 자 아무튼 오뜨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연은 mjang1999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하드레빗에서 선물도 네. 보내드리니까요. 어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뜨거운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